아, 여기 신호등이 있네요. 예, 보행자 신호등이 있어요. 보통, 아, 여긴 특이하게 돼 있네. 넓은 길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요. 좁은 요런데 교통석 옆에는 보통 신호등이 없는데 여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요 신호등 관련해서요. 같이 보시죠. 녹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어요. 우회전하는데 지금 보행자 신호 중이래요. 네, 여기 깜빡깜빡하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뒤에서 빵빵거리네요. 아이쿠.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리 좀 키워볼게요. 다른 차들은 가요. 보행자 없으니 갑니다. 저 전부 저렇게 가. 뒤에서 가라 그래요. 빵빵. 안 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파란불 아냐? 보행자 신호? 안 가고 있는데, 차는데 그때 킥보드랑 자전거랑 지나갑니다. 변호사님,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시내가 보행자 신호일대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지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가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 끝나면 출발하라고 하는 뒷차들이 빵빵 울립니다. 다행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기 2초 전에, 킥보드도 지나갔고요. 자전거도 지나갔고요. 만약에 제가 그냥 쑥 가다가 만약에 사고 났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서 사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방송 보면서 항상 조심 또 조심하려 하지만 뒷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안 가도 욕까지 해요. 아, 그러면 여자친구가 아니고 딸이겠네. 그지? 옆에 파란불 아냐 그러셨는데 맞아. 목소리가 좀 낮아 보이고 부인이랑 같이 있는데 따님이라고 그러면 좋아하시겠지. 나 어리게 봤다고. 20년 무사고 운전하다 보니 예전에는 몸싸움 직전까지도 생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발 횡단보도 신호 시 보행자 신호 시 사람이 없더라도 신호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운전 습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보 영상 올립니다. 여기서요. 지금 차량이 녹색 신호입니다. 앞에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면 여기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예요. 이랬을 때 우회전하는 차는 보행자 없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 신호가 있고 보행하는 사람 있으면 방해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보행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기 거울이 있는데 근데 거울이요, 내가 여기 서 있다 보니까 이 거울이 잘안 보였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했더니 여기 있을 때이 거울이 잘안 보였습니다. 이럴 때요, 지나가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이분처럼 기다리는 게 옳은가요? 여기서 정책적 투표해 보겠습니다. 보행자가 없을 땐 지나가야 된다. 뒤에서 기다리니까. 또,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그 신호가 빨간불 바뀌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이건 아마 반반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행자 없을 때 지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54%. 보행자가 없더라도 그 신호, 보행자 신호 빨간불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이 46%. 이거는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요. 이 뒤에 횡단보도가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녹색 신호에는 직진 우회전할 수 있어요. 우회전하다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그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행자가 없어요. 엄동이 멈춰요. 그럼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쭉 줄지어 서 있죠? 줄지어 서 있다가 나중에 이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죠. 빨간불로 이쪽으로 차들이 진행되죠. 그럼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은 못 가잖아요. 여기 지나서 이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던 차는 나중에 신호 바뀐 다음에 지나갈 수 있지만 뒤에 오던 차는 아까 갈수 있었는데 못 가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신호 바뀐다면 또 빨간불이기 때문에 못 가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의 소통에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여기서요. 여기에서 이 차는 아주 위험한 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계속 빵거려요. 그리고 시간이 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의 킥보드, 10초의 자전거. 그럼 내가 아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뒤에 차들은 답답해질 수 있는 거죠. 어느 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저는요.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고요. 지금 이거 사고 났으면 이건 보행자 아니에요. 저건 차 대차 사고예요. 여기서요. 그리고 난 신호 위반도 아니고요. 저는요. 요 근처에 사람들이 막 오고 있으면 서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저쪽에 건너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 그 사람들도 뛰어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저쪽에서 아직 건너온 사람도 없고 또 저쪽 사람이 뛰어오더라도 내가 충분히 먼저 갈 수 있고 또 여기 근처도 없고 요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이 없다. 옳지. 지금은 내가 여기 통과하는데 뭐 3초면 통과할 텐데 섰다가 좌우 살피고 통과하는데 3초면 가겠죠. 3초면 충분히 갈 수 있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가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어느 게 정답일지 몰라요. 여기서 갑자기 애들이 팍팍 튀어오는 경우도 대비해서 멈추는 게 그게 더 안전할지. 근데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그럼 좀 잘 안 보이면 조금 앞으로 가도 되잖아요. 조금 가서 살피고 없을 때 그래도 그럼 사람이 없으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만일에 대비해서 멈췄다 가시는 스타일. 그러나 사람이 없는데 마냥 있으면은 뒤에 차들은 많이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녹색불에 우회전할 때는 만나는 횡단 모드에서 상황에 따라서 섰다 가는 게 오를 때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8초, 9초를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움직이면 사람이 오나 오나 살피면서 없으면 지나가는 것이 또 소통에도 도움될 것 같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뒤에 차가 빵빵빵빵 하는 거, 예, 이럴 때는 빵빵거리지 맙시다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뒤 차는 또 가도 되는데 왜 안 가세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유,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조심하세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좋은 영상 올려주셨는데 잘못하면 이분한테 또 뭐라 그럴까봐 무척 조심스럽고요. 그것도 마냥 서 있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이럴 때 집신 파는 아들, 우산 파는 아들, 두 아들을 둔 엄마의 마음이 지금의 제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좋은 영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